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리아리다의 무기 캐릭터 리뷰 차이면 리뷰할 캐릭터는요 바로 캐모노 프렌즈의 가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자는 다크룰러님, 한국인 제작자분이고요. 스프라이트나 기술 이펙트 그리고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모노 프렌즈의 동인 게임 캐모프레 파이트에서 이제 따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방의 기본기 및 특수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가방의 기본기 및 특수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A가 공격입니다. B가 박치기고요. 자, 다음 C 마법의 가방. 자, 가방에서 랜덤한 오브젝트를 꺼내듭니다. 공을 던지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던져서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자 뭐야 저거. 자 공 던지고 종이비행기 날리고 보스도 던지고. 자 어쨌든 온갖 여러가지 물건들이 랜덤하게 나와요. 자 다음 기모기. 스타트 버튼으로 기모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기력이 꽉 차 있어가지고 안되네요. 자 다음 가드 캔슬입니다. 가드 중에 A나 B를 누르면 가드 캔슬이 가능해요. 연타하는 기능이 없나? 자 이렇게 가드 캔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방의 기본기 및 특수기는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제 필살기와 초필살기 AI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방의 AI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상대 노진구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도망치면서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 그래도 이제 굉장히 귀여워요 가방. 오, 자, 야 지금 한 대도 안 맞았어. 자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상대는 도날드입니다. 자 도날드를 상대로 과연 어떻게 할지. 자 가방이 너무 발리는 것 같네요. 야 도날드 너무 자비가 없는 거 아니니? 야 한 대라도 때리게 해주라. 제가 얼마나 불쌍하는데. 자 슈퍼 매직 가방으로 일단 계속해서 데미지 주고요. 자 야 저거 스플래시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가네. 자 마구 던져댑니다. 마구 던져댑니다. 자파리 빵도 던지고 카레도 던지고 자파리 빵 던지고 또 뭐 서발도 던지고 중위비행기도 던지고. 오 야 이걸 이기네. 자 원거리 짤짜리가 굉장하네요 가방이. 야 굉장한데. 자 두번째 라운드. 이거 흥미진진하다. 굉장히. 자 다시 한번 가방 배터리 카레 비행기 중위비행기 사과 모시기. 아니 사과는 도날드 거였지. 헷갈렸다. 자 다시 한번 슈퍼 매지컬 가방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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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거 저 굉장히 야 저 장난 아니다 저거. 자 마가도 스플래시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와 기술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캐릭터인 것 같네요. 자 위너 가방. 자 다음 상대, 다음 상대는 쿵푸맨입니다. 자 쿵푸맨을 상대로 과연 어떻게 플레이할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쿵푸맨 시작하자마자 바로 손빵 먹여주고요. 자 일단 공격 잘 맞고 있어요 가방. 자 손판 맞아버리고요. 다시 한번 더 공중 콤보. 자 종이 비행기 피해주고 어? 자 슈퍼 매지컬 가방 가드 캔슬한 다음에 바로 이제 초필살기 했나보네요. 자 한번 더 가방에서 여러가지 물건을 꺼내고요. 짤짜리가 굉장한다. 짤짜리가 굉장하다 쟤. 다시 한번 더 슈퍼 매지컬 가방. 야 저걸로만, 야 저걸로만 그냥 계속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야. 야
어? 설마 설마 쿵푸맨도 이기는 거니? 다시 한번 더 슈퍼매직한 가방으로 마무리. 야, 쟤 뭐 도라에몽이야 뭐야. 다 꺼내. 자, 가방의 승리.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레디 파이트. 가방 콤보로 이제 하다가 이제 좀 더 이제 거리가 좀만 더 벌려지면 이제 슈퍼매지컬 가방 저 기술로 이제 하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더. 와, 가방에서 도대체 몇 번을 꺼내는 거야. 다시 한번 더 슈퍼매지컬 가방. 저걸 왜 굳이 구르기로 들어간 거죠, 쿵푸맨? 자, 야, 예상외로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가방이. 자,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상대는 나루토입니다. 나루토를 상대로 과연 어느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줄지, 과연 가방의 전법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통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칼에 던지고, 공도 던지고, 럭키비스도 보스도 던지고, 비행기도 던지고, 서벌도 던지고, 다시 한번 더 슈퍼매직컬 가방으로 여러가지 다다다다다 도라에몽 마냥 다다다다다 던져내고요. 와, 스플래시 데미지가 굉장하다. 가들래도 그대로 들어가, 데미지가. 자, 나루토도 이에 지지 않고 반격하면서, 자, 새로 체력 수준이 비슷해졌습니다. 자, 한번 더. 와, 기력 채워지니까 이제 또 바로 이제, 그렇죠, 슈퍼매직컬 가방. 자, 마가도 데미지가,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끝났네요. 와, 가방이 은근히 사기다. 이거 잘하면 노진구한테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분신 플러스 나선한 콤보로 거의 반피 이상 깎여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자, 공중 나선한. 자, 가방의 위기입니다. 가방 다시 한번 더 짤짤이 날리고요. 다시 한번 더 나무 막대기 하지만 아, 지고 말았네요. 자, 세 번째 라운드 넘어가도록 합시다. 레디 파이트. 자, 가방, 그는 결국 나루토에서 멈추는 것인가? 아리야, 멈추지 마. 멈추면 안 된다. 가방에서 짤짤이 날려주고요. 자, 기력 한 번 더 다 채워질 때까지. 아, 결국 다시 한 번 더 틈을 보이고 마네요. 나순 수리검으로 마무리 당해버리는 가방. 아이고. 자, 대충 여기까지인 걸로 해야겠네요. 하지만 아직 가방에게는 특수 팔레트가 남아있습니다. 팔레트 CP부터 성능이 달라지는데요. 가방 CP로 한번 나루토와 재대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방 CP버전 홀로그램 버전 색깔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력이 자동으로 충전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요. 데미지도 증가하고 체력도 증가하고 이제 시간만 나면 이제 무한정으로 슈퍼매직컬 가방으로 이제 짤짤이를 할 수가 있어요. 저것 보세요. 이제 팔레트를 올리니까 나루토가 이제 꼼짝을 못합니다. 나루토 다가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 하지를 못해요. 나루토 다가가야죠. 다가가서 뭐라도 한 대라도 때려야죠. 다시 한번 더 이제 좀 다가가자마자 바로 이제 슈퍼매직컬 가방으로 마무리. 야, CP가 되니까 그냥 저것만 쓰네요, 가방. 다음 상대는 가츠입니다. 가츠를 상대로 과연 어느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줄지. 자, 가츠 과연. 자, 가츠 이거 무자비하게 바를 것 같은데. 자, 바로 말하자마자 바로 벽궁 플러스 대기 콤보로 데미지를 벌써 반피 이상 줬네요. 자, 멀리서 너네 뭐하니? 너네 뭐 너에게다 길을 찍냐? 자, 한쪽은 계속 가방에서 여러가지 꺼내고 있고요. 한쪽은 계속해서 벽궁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나무 공격. 자, 서로 무적. 와우. 야, 가방이 똑똑하네. AI가 괜찮네. 자, 해골기사. 아, 저 기술. 아, 빈틈이 있네. 해골기사한테 바로 당해버리네. 역시 무자비해, 가츠. 자,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벽궁 플러스 벽의 콤보를 데미지 주고요. 자, 슈퍼매지컬 가방으로. 자, 가방도 반격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자, 가츠. 자, 지금 체력 수준이 비슷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더. 자, 난무 공격을 초필살기를 피해요. 무적 시간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설마 가츠도 이기니, 가방? 야, 가츠를 이기네. 야, 가방 진짜 강력하다, 얘.
자, 세 번째 라운드를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진진하다, 야. 누가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카츠, 다시 한번 더 슈퍼 매직을 가방에 속수무책입니다. 저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막아도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조드 소환해가지고, 자, 캐논볼까지 들어가면서, 아, 자, 체력 순식간에 역전했어요. 자, 가방, 이거 몇 대 맞으면 더 끝나요. 자, 가방 짤짤이 해줘야 돼요. 아, 결국, 벽궁에 맞아버리고, 결국 패배하고 말해요. 아, 그래도 잘 싸웠다, 가방. 자, 이번 캐릭터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보기엔 귀엽지만, 플레이는 노진구 못지않게 졸렬하네요. 노진구에 버금갈 만큼 졸렬하네요. 계속해서 가방 짤짤이 날리다가 이제 기력 다 채워지면은 슈퍼 매직을 가방으로 따따따따 날려대고, 그렇다고 그걸 막아대면은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가긴 하고, 굉장히 고성능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한테는. 자, 그러면은 이번 캐릭터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캐릭터 리뷰에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